이어서 이어서 돌리는 거야? 유턴은 유턴이 제대로 안 되니까. 후진이 안 돼. 후진이 안 돼. 저기 유턴이었어. 아, 비행기 원래 후진이 안 돼? 아 그래. 그러니까 뭐 차로 끌잖아 우리 여객기도. 직진도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. 야 밀면 그냥 밀리는구나. 바퀴니까. 세게 밀면 나을 수도 있지. 날아서 그냥 던져버려. 이래가지고. 아마 지금 저 세게 밀어가지고 지금 날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. 야, 초당대학교에 이런 비행기들이 17대가 있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300시간 정도 채우면 항공사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네요. 야, 이 초당대학교 여기 멋지네. 오, 저렇게 해서 이제 야간에도 와서 이렇게 타고 그러나 봐요. 저런 비행기들이 한 5, 6억, 뭐 중고가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비행기를 한 5천만 원에서 5, 6억이면 이렇게 또 한 대씩 장만할 수 있다니까는. 네, 형편이 되신 분들은 비행기 한 대씩 사셔가지고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런 자격증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초당대학교에서 한태우였습니다.